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 하역 작업하러 왔습니다. 하역 작업이라고 해서 하차만 그만 하는 게 아니고 싣고 내리는 거를 통틀어서 하역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저도 지금까지는 하역 그러면은 내리는 것만 하역이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역 작업 그러면은 물건을 싣고 내리는 거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동영상에는 버섯 배지를 하역 작업 했잖아요. 냉장 컨테이너에서 꺼내는 작업을 했죠. 오늘은 냉동 컨테이너에다 거꾸로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곳은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했던 곳인데 그때는 이제 컨테이너가 작은 거예요. 20피트짜리 냉동 컨테이너였는데 오늘은 그 작은 게 없어서 큰 컨테이너에다 실어요. 그게 이제 하역 작업하긴 좋죠. 이거 차곡차곡 쌓는 분들이 높이까지 안 쌓아도 충분하니까 작업하기는 편할 것 같아요. 더구나 밖에 나시는 더워도 그 콘테이너 안에는 시원하죠. 이게 다 냉동 물품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냉동 식품이니까 얼음 덩어리 아닙니까. 그걸 냉동 콘테이너 작업하니까 오히려 추울 수도 있어요. 삼복더위에는 이런 작업이 최고입니다. 아, 물론 저 지게차는 이런 아무 관계가 없죠. 콘테이너 안이 시원하든지 뭐 덥든지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는 똑같습니다. 컨테이너가 기니까 이 파레트 집어넣어갖고 계속 밀어서 넣어줘도 한정없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쌓는 분들이 워낙 또 잘 싸니까 제가 이거 운반하는 거리도 없잖아요. 바로 옆에서 이렇게 실는데도 한정없이 실어드리고 있어요. 잠깐 쉴 틈도 없이요. 그래도 계속 잘 쌓고 계십니다. 어제 버섯 배지 하역 작업할 때는 아주 느긋했잖아요. 쉬는 시간이 더 많았었는데 여기는 그냥 쉬는 시간이 없어요. 진짜 되게 빨리 쌓으시네요. 올리고 밀고 또 올리고 끊임없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저 끝엔 보이지도 않죠. 동굴 속처럼 시원해 보입니다. 어쨌거나 그 안에는 지금 이곳이 새로 길을 조금 확장하면서 약간 길이 넓어졌어요. 그래 예전보다 작업하기도 좀 한결 좋아졌네요. 이제 보도블록 작업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좀 더 일이 수월해질 것 같아요. 이곳이 예전엔 여기다 이렇게 컨테이너 세워놓고 작업하려면은 옆에 지나가는 차량들이 간신히 지나갔었거든요. 큰 차량들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쌩쌩 달리죠. 자, 올리고 올리고 계속 올립니다. 이제 몇 번 올려도 잠깐 숨쉴 틈이 생기나 했더니 냉동 탑차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것도 이제 내려줄 거예요. 그거 내리다 보면 이제 이분들 쌓는 시간을 또 맞게 되겠죠. 일단 올리고 발에 걸리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일단 처음에 올라왔던 빈바레트도 해소해서 한 번씩 내려줘야 되죠. 빈바레트 내리고 또 바레트 올리고 끊임없는 반복이죠. 언제 다 채울까 그러는데 생각해도 금방 차더라고요. 이거 냉동탑 차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 바레트만 꺼내서 다시 저쪽으로 옮겨 실어주면 되거든요. 자, 이제 내리고 계속 올렸으니까 일단 또 내리겠습니다. 오늘 작업하는 것은 냉동식품이기 때문에 이 실온에 오래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작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냉동으로 냉동 탑차로 배송한 걸 다시 이제 냉동 컨테이너로 바로바로 실어주는 일. 이거 오래되면 금방 녹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식품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실어줍니다. 이거. 마지막 바레트는 바로 가지고 가서 바로 실어줘 버리면 되겠죠. 다시 또 올리고 또 시작하죠. 올리고당이 아니고 올리고입니다. 어제는 내리던 영상, 오늘은 올리는 영상. 아주 딱 케미가 잘 맞았네요. 아,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같은 하역 작업이지만 올리는 거랑 내리는 거랑 어느 게 더 쉬워 보이시나요? 뭐 그 용역하시거나 저기 이제 까대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을 것 같아요. 어차피 쌓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저 지게차 입장에서는 이 실어주는 게 훨씬 바빠요. 뭐 쉴 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잘자잘한 파레트이기 때문에 하나 실어줘도 금방 내려버리잖아요. 어저께 그 버섯처럼 그 대형 파레트 같으면은 하나 올려줘놓고 한참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어제 일이 저한테는 조금 더 쉬운 거죠. 지게차한테는요.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오늘이나 어제나 똑같죠. 뭐 어차피. 또 오늘은 열심히 실어드렸습니다. 쌓는 분들이 더 뭐 힘은 드시겠지만 저도 뭐 쉽진 않았어요. 쉬지 않고 이걸 올려주었으니까요.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저분들은 또 밀리지 않고 또 잘 쌓고 계시고요. 이제 어느새 슬슬 끝이 보여가고 있네요. 몇 개만 더 올리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현재 대여섯 개 남은 것 같아요. 이제는 오히려 쌓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죠. 정말 손들 빠르시네요. 제가 못 쫓아갈 정도니고.
자,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 하세요. 요새 날씨도 너무 덥고 또 가끔 비도 내리고 안전운전이 아주 그냥 많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너무 덥다 보면은 정신이 흐트러지기 쉬워요. 그러면 밤에 또 잠을 못 자갖고 수면 부족 현상이 돼갖고 멍한 상태가 많습니다. 저도 밤에 숙면도 취하시고 건강 조심하셔갖고 올여름 우리 다같이 무사히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